안녕하세요. 영어방 민스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사 온 집에서 처음으로 카메라를 켰는데요. 사실 며칠 동안 계속 촬영을 하고 싶었는데 이사 온 집이다 보니까 조명이 다 바뀌고 카메라 세팅값도 다 바꿔야 돼가지고 제일 눈에 보이는 발색이 그대로 담길 수 있는 설정을 찾다 보니까 지금 계속 촬영을 하지 못하고 드디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아이템은 짜잔! 바로 릴리바이레드 무드라이어 벨벳 틴트 6종이에요. 이 릴리바이레드 틴트들은 그 더운 보라카에서 엄청 잘 사용했던 틴트들이에요. 그래서 리뷰를 해야겠다 싶었는데 마침 또 이 제품들이 아주 품절 대란의 역주행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정컬러 발색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컬러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르기 편한 무스 질감의 벨벳 틴트 타입이고요. 전체적인 컬러 톤이 정말 선명하고 흰기나 형광빛이 전혀 섞이지 않은 톤 다운된 컬러감들이라서 제 취향을 저격한 틴트들입니다. 단점은 소량으로도 충분히 발색이 잘 되는데 어플리케이터에 너무 많은 양이 묻어나서 좀 발색할 때 양 조절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착색이랑 지속력이 정말 좋고요. 특히 이 고유의 컬러가 착색 컬러에 그대로 남아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보라카이에서 이걸 쓰고 물에 들어갔다 나와도 그대로고 정말 하루 종일 컬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력에 있어서는 정말 정말 좋은 틴트라서 학생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한 컬러씩 발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톤 다운된 듯한 그런 핑크 레드빛의 1호 순수한 사과인척 컬러예요. 이 1호 순수한 사과인척은 6컬러 중에서 가장 쨍한 컬러예요. 쨍한 레드 컬러 빛인데요. 앞서 보여드렸지만 얇게 그라데이션으로 발색을 하면은 핑크빛이 많이 안에 섞여 있어요. 그래서 좀 핑크 레드빛으로 발색이 되고 이렇게 풀로 좀 진하게 연출을 해주면은 정말 쨍한 레드빛이 올라오는데요. 이 벨벳 틴트 자체가 흰기나 형광기 그런 게 쫙 빠진 정말 틴트 컬러 그 자체로 발색이 돼서 흰기가 없는 게 저에게 아주 취향 저격이었어요. 오렌지에 브라운이 아주 살짝 섞인 2호 단아한 감귤인척 컬러예요. 이 2호는 평범한 쨍한 오렌지가 아니라 브라운이 살짝 섞여 있어가지고요. 뭔가 톤 다운된 말린 듯한 그런 오렌지 느낌? 여기에서는 감귤이라고 하는데 감귤보다는 확실히 더 딥해요. 보송보송 얇게 펴바르면은 뭔가 톤다운 코랄 같은 그런 빈티지한 느낌도 좀 나는데 이렇게 풀로 바르면은 쨍한 오렌지인 척 하면서도 뭔가 브라운 톤이 섞여서 되게 매력 있는 컬러입니다. 톤다운 말린 장미빛 3호 청순한 살구인 척. 이 3호 같은 경우에는 정말 피부톤에 따라서 컬러의 느낌이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피부톤이 엄청 많이 타서 25호 가까이 되는데 지금 바르니까 되게 웜웜하게 느껴지는 컬러거든요. 근데 이전에 타기 전에 22에서 23호톤 정도 됐을 때는 약간의 좀 차가운 느낌도 섞여 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피부톤에 따라서 컬러의 느낌이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좋은 점은 좀 저처럼 어두운 피부톤인 분들한테도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컬러가 아닌가 싶어요. 단풍 혹은 말린 홍시 같은 그윽한 홍시인 척 컬러입니다. 이 컬러는 좀 사람이 퀭해 보일 정도의 브라운이 아니라 딱 생기 도는 정도의 브라운이 섞여있는 컬러라서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이런 어두운 피부톤에도 잘 어울려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들 중에 하나예요. 2호 감귤인 척인 것보다는 조금 더 톤 다운되고 딥한 컬러예요. 그래서 좀 쨍한 오렌지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 하면은 2호를 추천을 드리고요. 나는 더 딥하고 톤 다운된 게 좋다 하시면은 4호를 추천을 드릴게요. 두 개 다 약간 좀 오렌지 브라운 계열이에요. 이름은 자두인데 굉장히 따뜻한 느낌의 자두인 사연 있는 자두인 척입니다.
이 컬러명이 자두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자두 플럼핏은 되게 쿨한 컬러거든요. 겨울 쿨톤 같은 그런 보랏빛 느낌? 근데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쿨한 컬러는 아니고요. 좀 웜한 느낌이 많이 많이 섞여있는 그런 컬러예요. 되게 설명하기가 애매한 컬러예요. 딱 꼭 집어서 이건 어떤 컬러예요 하기에는 뭔가 오렌지의 느낌도 있고 플럼 같은 보랏빛의 느낌도 있고 핑크 느낌도 있고 묘하게 레드 같기도 하고 되게 뭔가 오묘한 매력이 많은 컬러거든요. 그래서 레드보다는 조금 더 데일리하게 레드가 부담스러운 분들한테 추천을 드릴만 하고 약간의 그윽한 느낌에 뭔가 왠지 모를 로맨틱한 느낌도 섞여 있어서 굉장히 설명하기 굉장히 난해한 그런 컬러예요.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최애 컬러 딥 버건디 6호 치명적인 석류인척입니다. 여섯 컬러 모두가 약간의 톤 다운된 그런 딥한 느낌이 있지만 이 6호가 가장 딥한 컬러예요. 딥한 버건디 컬러인데 뭔가 석류 같은 그런 맑은 느낌보다는 조금 더 뭔가 석류를 말리면 이런 색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느낌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말린 과일 같은 색들이 많아요. 이 6호를 바르면서 새삼 느꼈는데 다른 컬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립스틱과는 다른 이 틴트 특유의 정말 선명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런 딥한 느낌이 정말 그대로 입술에 올라가는 느낌이 이 틴트의 최고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에 페리페라 틴트 리뷰했을 때 향에 대한 질문이 많더라고요. 이 릴리바이 레드 틴트도 향이 좀 있는 편인데 그런 맡기 힘든 비누향은 아니고 되게 뭔가 불량식품 같은 복숭아 향? 복숭아 향이 되게 향긋하게 나서 이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벨벳 무스 타입이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좀 묻어남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사용하실 때 조금 입구에 양 조절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고 바르신 후에 이렇게 한번 찍어주면 입술 위에 남아도는 컬러들이 싹 스며들거든요. 그러면은 좀 묻어남도 많이 방지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티슈로 한번 음파해줘도 컬러가 전혀 연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의 리뷰템 릴리바이레드 무드라이어 벨벳 틴트 6컬러를 보여드렸는데요.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